안녕하세요. 잭스팜입니다. 오늘 비가 와서 일을 못해서 뭘 하냐면은, 여기 뭐냐면은, 닭장입니다. 닭장. 왜 이렇게 하냐면은, 뭐 미국에는 이걸 치킨 트랙터라 하거든요. 닭을 키워보니까 울타리를 해놔도 밖에 나가고, 또 풀도 먹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직 요 길이는 10피트고 조폭은 7피트입니다. 높이는 6피트. 그래서 여기 입구거든요. 여기 문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이제 닭이 올라가서 여기 알 놓는 데고 자고, 그리고 이제 이 가쪽으로 전부 다 와이어를, 메쉬 와이어 저기 산거 요걸 가지고 딱 싸고, 여기 알 놓는 데 여기만 이제 실내 저기 루핑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깥에 지금은 제가 여기 땅 개발한다고 뭐 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봄 되면은 금방 이렇게 풀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깥에다 놓고 닭을 안에 넣어놓고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옮길 거예요. 이제 양 모서리에 제가 바퀴를 달 거거든요. 그래서 바깥에서 풀이 많이 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거기에 한 일주일 남겨놓으면은 닭들이 특징이 바닥을 잘 까리비요. 까리비 가지고 바닥 속에 있는 뭐 돌이나 미네랄, 뭐 지렁이 같은 거, 야채, 그리고 풀 같은 거다 뜯어 먹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 닭발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남는 게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으면은 또 닭똥을 넣고 그 영양분이 모이니까 또 다음에 풀잘 나겠죠. 그렇게 자꾸 옮겨다니면서 이제 관리하기 쉽게 할 텐데, 요 안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게 닭을 한 15마리 들어가니까 공간은 충분해요. 그러면은 제가 닭을 옛날 키워보니까 알을 사료로 먹인 거 하고 또 야채나 풀을 많이 먹인 거 하고 그닭 계란의 그 고소한 정도가 틀리더라고요. 야채를 많이 먹인 그 알이, 계란이 좀더 고소하달까? 그렇습니다. 자, 일단 프레임만 대충 했고요. 그다음에 완성되고 나면 제가 한번 설명을 할게요. 원래는 이 중간에 이거 할 필요가 없는데, 혼자 하다 보니 잡아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단 제가 여기 기둥을 세워가지고 다 엉겨놔서 잘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조금 더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기 프레임 하나 더 들어가고, 여기에 닭장 칩을 하나 짚고, 그리고 일일이 닭 계란 꺼내기 위해서 안으로 안 들어갈 필요가 없죠. 요 바깥에다가 이제 문을 만들어가 이렇게 열면은 여기서 알을 채취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미국에는 이제 바퀴를 달아가지고, 여기 보면 람모 있잖아요. 잔디깎는 기계. 저게 달아가지고 수시로 옮겨 다니더라고요. 그래도 되고, 아직 저희가 이제 한 11년 병아리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그래도 10일 지났다고 벌써 막 날아들더라고요. 안에 칸막이 막 튀어나오면서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이제 다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병아리를 옮길 거예요. 대충 프레임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도면도 없이 그냥 눈대중으로 대충 짓다 보니까 생각보다 건물 짓는 것도 힘든 것 같아요. 이제 합판 붙이고, 이제 와이어 메시 저거 붙이면은 일단 닭을 옮길 수 있고요. 그리고 바퀴를 찾아가지고 바퀴를 달아야 되는데, 지금 요문 짜는 거 있죠, 여기 문 보시면은 문 짜는 게 이거 프레임 짓는 시간만큼은 들었어요. 시간 이문 짜는 데 벌써 서너 시간 걸린 것 같아요. 문이 좀 특이하다 보니까 경첩을 달고 이렇게 열이 열리죠. 자, 열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닭들이 요 밑에서 놀고 풀 뜯어 먹고 그럼 저 위로 올라가는 이제 집을 만들면 되죠. 이제 요 문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다 이거 그냥 붙이는데 일일이 반씩 다 따가지고 붙이거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갖고 나가는 게 문제인데 꽤 무겁네요. 나중에 트랙터를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아니면 바퀴를 달면 끌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합판 붙이고, 이제 그물을, 저기, 망을 붙이고, 그 다음 모습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닭 네스팅 박스 만들었고요. 이렇게 닭이 네 마리가 동시에 들어가서 알을 낳을 수 있도록 하고, 앞에 여기는 글타앉기도 하고, 또, 뭐, 똥 누르기도 하고, 저쪽에 맞고, 이쪽에 맞고, 이제 말 그대로, 이 케이지 와이어 이것만 붙이면 끝이 납니다. 자, 이제 네스팅 박스 다 만들었고요, 이렇게. 이제 그물만 치면 됩니다. 여기 맞고. 자, 그리고 알 꺼낼 때는 이렇게 열어가지고 뒤에서 알 꺼내면 되겠죠. 자, 드디어 닭장 치킨 트랙터라고 하죠. 다 만들었습니다. 이 와이어 문 달고 와이어 하는 게참 제일 힘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닭이 어리니까 뒤에 바람 들어가지 말라고 대충 재놨습니다. 그리고 안에 불 켜놓고 일단 이 당무가 있으니까 바퀴는 나중에 달고 저렇게 새로운 곳이 좋은가 막땅 파고 그리고 채소도 먹고 지금 한 10일 됐는데 꽤 많이 컸죠.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5, 6개월 되면 알 놓기 시작하면은 저 위에 네스팅 박스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제가 사다리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횃대를 해가지고 닭이 살때 밤에 이제 글타앉을 수 있도록 15마리만 잘 키우면은 알을 씻고 먹고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일단 닭장 프로젝트 끝나고 닭도 많이 컸습니다.